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강의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텐데 이해를 좀 해주셔요. 오늘 이제 지금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 이때까지 이제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게 제일 첫 번째 주에 했던 게 조증, 사파, 우울, 사파. 조증사파,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는 게 뭐냐? 조울증의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 진단 기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했던 이야기가 이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제가 일곱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울증을 에너지 문제로 본다. 두 번째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요거를 이제 제가 두 번째 주에 했었고요. 세 번째 주에 했던 이야기가 조울증 관리 노하우 중에 세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해서 수면 문제, 그리고 돈 관리 문제, 요거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늘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했던 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문제 행동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책인데, 첫 번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적극적 조언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수행, 그러니까 수행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다섯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음주 문제, 그리고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로는 분노 조절 문제, 이성관계 문제, 충동적인 방식의 일 처리 문제, 일 중독 및 기타의 중독 행동들, 해서 도박 중독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신흥 종교 몰입,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주요 문제 영역들 중에서 다섯 번째, 지나친 성취욕과 자신감, 요 부분 여섯 번째,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요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에서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서 다섯 번째, 지나친 성취욕과 자신감, 자기과시, 요 이야기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할 때 중간에 얼핏 조금씩은 나왔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할수 있지만, 그리고 예의 바르고 할수 있지만 속에 안에서는 자기가 잘났다, 또 자기가 옳다 하는 이 생각이 꽉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할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조현병하고 비교하자면 조울증이 훨씬 더 자기 병을 인정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조울증이 있어 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하고 의논하거나 조언하거나 조언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꽤 있어요. 자기 병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다 알아. 나는 내가 알아. 나는 내가 얼마든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지나간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은 그때 내가 실수였을 뿐이야.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겉으로 남한테 이걸 뭐 잘난 척을 안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조증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겉으로 잘난 척 하는 걸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조증 시기에 잘난 척을 하고 주변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또 애들, 자녀에 대해서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나치게 애들한테 불란하고 애들을 자꾸 나무라고 지적하고 막 애들한테 잘난 척을 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조울증이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제 되게 이 아빠나 엄마의 이 조증, 우울증 때문에 애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조울증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성취 욕구가 있고 뭐 자신감이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치 경주마들처럼 경주마들이 눈 양쪽 옆을 딱 가려놔놓고 앞만 보게 이렇게 해서 질주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 양쪽을 딱 막아버리고 앞만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것만 보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아주 그냥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전력 투구하는 이 경향이 발동을 하거든요. 조증이 되게 되면은 한 군데 꽂히는 거죠. 뭐에 꽂힐지는 몰라요. 이게 생산적이고 건전한 거에 꽂히면 다행이지만 이게 생산적이고 건전한 거에 꽂힐 수도 있고 중립적인 거에 꽂힐 수도 있고 파괴적인 거에 꽂힐 수도 있는데 이제 파괴적인 거에 꽂히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돈으로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데 화가 나서 싸우는데 몰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성에게 꽂혀서 이성을 스토킹을 하는데 꽂힌다든지 뭐이 여러 가지거든요. 또는 뭐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조증 시기에 되게 되면은 무언가를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면 뭔가에 몰두를 한다. 한 가지에 지나치게 꽂혀서 이제 올인을 하는데 이것이 파괴적인데 꽂혀서 거기에 올인하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조증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시기에 저질러 놓은 각종 사건, 사고들, 일들 때문에 이후에 갔다가 그거 감당하느라고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파괴적인 데 꽂히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데 꽂혀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 꽂힌다. 자격 시험을, 뭔가 시험을 하나 쳐서 뭔가를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 1년 내지 2년 공부해서 따야 될 자격증을 단몇달 만에 따려고 지금 목표를 잡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덤비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거를 생활에서 이제 균형 잡힌 생활을 안 하고 온통 운동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거 일체 없이 완전히 그냥 24시간을 공부에만 몰빵을 하거든요. 잠도 줄여가면서 잠도 안 잘라 하고 하면서 공부에만 몰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행히 예를 들어서 뭐석달 만에 넉달 만에 자기가 목표로 하던 자격증을 딴다 시험에 합격한다 하면은 일단 다행이지만 다행이어도 또 그러고 나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고 나는 이후에는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후에도 또 뭔가 꽂히면 그거에 몰빵하는 그런 생활을
또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시험에 합격하면 괜찮은데 시험에 합격을 못한다. 그러면 이석달 만에 목표로 했던 게 다시 이제 1년 뒤에 또 시험을 봐야 된다 하면은 1년 뒤에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계속 몰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1년 이상을 쫙 몰입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해낼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못 해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몰빵을 했는데 이게 5달, 6달 또는 길게 가면 한 10달 하면은 결국 이제 에너지가 식으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 생활을 못 하거든요.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자칫하면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자기가 목표로 했던 시험은 나중에 되면 경우에 따른 쳐보지도 못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공부에만 몰입해서 하게 되면 자기는 석달 만에 또는 여섯 달 만에 남들은 막몇 년씩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라도 자기는 석 달, 여섯 달 만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모든 자기의 생활을 거기에 몰빵을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물론 이 방법으로 해서 다행히 진짜 뭐 남들한테는 불가능이었던 게 가능해져서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 입학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게 뜻대로 되기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이후에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더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그렇게 해서 석달 만에, 여섯 달 만에 어떤 자격증을 땄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여섯 달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또 자꾸만 그 성향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언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몰빵해서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뭐 공부를 해도 그렇게 성과를 못 내니까, 지나고 나서. 성과를 못 내니까 자꾸 좌절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 공부를 공부도 뭐도 꾸준히 하는 걸안 한다는 거예요. 불과 한석달 공부 바짝 공부해서 했더니 성적도 확 오르고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더라. 그럼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임박해서 하면 나는 할수 있어 하니까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계속 미뤄뒀다가 나중에 벼락치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 성향이 발동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성향이 어쩌다가 한 번은 그 성향이 발동해서 어쩌다 한 번은 정말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그렇게 벼락치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합격하거나 성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될것 같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좌절에 빠지고 우울로 들어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그 생각을 어쩌다가 몇달 만에 엄청나게 공부가 잘 돼서 잘 되었던 그거를 기준으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몇달 만에 그렇게 해낼 수 있어. 이렇게 기준으로 잡으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공부를 안 하고 잠깐만요.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를 안 하고 소홀히 하고 벼락치기 식으로 뭐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임하려는 성향이 생길 수 있다,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기준점이 항상 뭐냐면 조울증은 기복이 있잖아요. 에너지 기복이 있고, 기분의 기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있는데, 이 조증 시기에 어쩌다가 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증 시기에 대해서 이게 조증이든 경조증이든 이럴 때 공부를 한다. 조증이든 경조증이든 이럴 때 일을 한다. 그럼 엄청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증이나 경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막 대단한 것 같고 자신만만하고 남들 친구 관계에서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일시적으로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증 시기에 자기가 막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 성과가 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일시적으로 좋아해주고 했던 이때가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게 기준점이 되다가 보니까 조증 시기가 지나고 나서 자기한테 에너지가 그만큼 안 올라오고 나아가서 심지어 이제 우울 시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가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아서 꼼짝도 하기 힘든 이 시기에도 자기는 머릿속으로 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나? 이거를 하면서 자기를 탓을 하는 게 기준점을 항상 높게 잡고 있다는 게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늘 이렇게 높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속으로는 늘 내가 이게 이렇게 높게 잡혀 있어서 이게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자기가 자기한테 아주 그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왜 이렇게 살수 있는 앤데 나는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나무라는 이런 성향이 자기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냐면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이디어가 안에서 끊임없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든 공무원 생활을 하든 또는 자영업을 하든 간에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나를 하더라도 또는 서류 작업을 하더라도 또는 뭐 운전 같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뭐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에서 이때까지 그냥 통상적으로 늘 누군가가 해오던 방식, 관습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음식 같으면은 더 음식을 어떤 독특하게 더 잘하는 방법이 자꾸 떠오른다든지. 또는 서류 작업 같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이 서류 작업을 불필요한 거다 빼고 꼭 이렇게 서류 양식도 바꾸고 뭐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든지 아무튼 더 좋은 방식의 아이디어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안 하고 새롭게 다르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윗사람이 직장 생활 같은 거할 때는 윗사람이나 선배가 하던 대로 내지는 윗사람이나 선배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저렇게 덜 좋은 방법으로 하지? 더 내가 생각할 때는 서류 양식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음식은 요런 음식은 요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도 그런 자기 아이디어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윗사람이면 관계없어요. 자기가 윗사람이고 자기가 오너면 뭐 자기 아이디어로 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회사가 발전할 거고 그 아이디어가 엉뚱하면 뭐 회사 말아먹을 거고 등등. 그래서 뭐 근데 자기가 윗사람이고 자기가 오너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을 할수 있지만 자기가 아랫사람이면 자기 아이디어는 실현을 못 하거든요. 윗사람이 오케이 해야 실현이 되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더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윗사람한테 자꾸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건의라고 제안을 하는데 윗사람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계속 속에서 불만이 생기고 답답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윗사람이 자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새롭게 다르게 했는데 상당수의 경우에 보면 윗사람이 볼땐좀 엉뚱하거든요. 이거 뭐 일을 흐트려놔 놓은
하던 대로 하면 좋을 텐데, 괜히 엉뚱하게 일을 해서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윗사람한테 칭찬받기보다는 한마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한마디 이야기를 듣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조직 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조울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조직 안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다. 공무원 사회와 같은 조직보다는, 이게 창의성을 요구하는, 자기가 좀 엉뚱해도 괜찮고, 좀 하던 대로 안 하고 달리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되고 하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생각을 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해서 그게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건 100번 중에 99번은 그거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해서 실패하는데 100번 중에 한 번이 성공해서 그게 한 번이 괜찮은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은 사실 늘 잘하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를 치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등등 그런 사건들이, 상황들이 무수히 일어나면서 어쩌다가 정말 히트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괜찮다라고 그런 것들이 격려되고 그런 것들이 칭찬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때는 이게 선순환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쥐어박히는 분위기. 제발 좀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제발 좀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쥐어박히는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이 성향이 선순환으로 가지 못하고 자칫하면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불만이 쌓이고,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대로 불만이 쌓이고, 자칫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이라 하나요? 아무튼 새로운 이런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처럼 그런 쪽에 이게 잘 어울리는 성격이지, 하던 대로 하는 성격이 못 된다.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겉으로는 얼른 봐서는 별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예의 바르게 보일 수도 있고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는 안에서는 보면은 이런 자기 자신 자신감도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한테 떠오르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그냥 관습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종종 이게 이제 문제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조증 시기에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서 자칫하면은 남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이게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 시기에는 이 특성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가 자기를 나무라고 꾸중하고 자기를 갈구는 쪽으로 이 특성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잘난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못났다라고 우울증 시기에는 내 안에 잘난 자기가 잘난 나가 자기를 대상으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증 시기에 되게 되면은 이 잘난 내가 타인을 대상으로 잘난 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증 시기에 되게 되면은 자식이 부모를 불러놓고 훈계를 하고 막 나무라고 이래요. 거기에다 망상 같은 거, 과대망상, 나는 신이다 이런 망상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뭐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도가 아주 도를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 자신만만하고 막한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이 생각, 내 생각이 옳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이제 가요. 주변 사람들을 나무라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심하게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조증 시기에는 거기에다가 신경질, 짜증, 뭐 화, 이런 평상시에 자기 안에 있던 이 감정들이 다 폭발해 나오니까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게 감정하고 같이 배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한다. 짜증을 내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한다. 뭐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뭐 등등 이런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잘난 내가 조증 시기에는 타인들과의 갈등을 가져오고 이 잘난 내가 우울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이게 발의가 돼서 자기하고 갈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잘난 나, 잘난 척하는 나 가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뇌를 내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야지 돼요. 이 나를 내가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이게